안녕하세요. 다육이의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 나와 있는데요. 다육이 정원에 또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된 아이들, 가격 착한 아이들, 또 몸값이 있는 아이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육이 정원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10만원 이상 선물은 이번 주에 네드탄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네드탄 좀 보세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는데요. 네드탄이 외두나 이두나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옆으로 삼두도 있고요. 이두가 많이 있고요. 이렇게 또 삼두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분질을 하는 건가요? 철화가 엮여지는 걸까요? 네드탄 철화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너무 예뻐요. 외두는 요 자체에 노제트가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래서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고요. 10만원 이상은 네드탄을 선물로 드리고요. 5만원 이상은 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샬문이에요. 샬문도 피멍으로 물들어가서 너무 예쁘죠. 샬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내가 주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 샬문은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한 번씩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피멍 들어가는 거 보세요. 예쁘죠. 노제트 이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어서 노제트는 요 정도 크기가 되고요. 그래도 많이 굳혀지면서 요 속에서 새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샬몬을 안 키워 보셨으면 또 선물을 받아서 한 번쯤 키워 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레몬 노즈 같은 경우에는 많이 굳혀지면서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이제 약간은 이제 하엽이 지죠. 많이 얼굴이 굳혀지고 층수가 생기면서 살짝 이렇게 하엽이 지면서 붙여지면서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요 아이들 가격은 2만원 합니다. 두수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얼굴이 굳혀지고 색감이 조금 더 올라오면 너무 예쁘겠죠. 두수가 아주 많아서 요 층수가 생기면은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2만원 합니다. 그린 에메랄드 금인데요. 너무 예쁘죠. 많이 색감이 핑크색으로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지금은 그린 에메랄드인데 그린 에메랄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 색감이 많이 올라왔고요. 올금으로도 있으니까 이렇게 색감이 눈에 확 띄거든요. 나피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채널에서도 나피네를 추천을 해주거든요. 근데 물이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지만은 물 들어가면 특별한 매력을 나타내거든요. 나피네 철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4만원에 소개해드렸죠. 몸값이 거한데요. 철화가 잘 안 엮이나요? 이게 층수가 지금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이 굳혀진 아인데 지금 피멍으로 지금 물은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유 예쁘죠. 속살이 나오면서 성장을 하면서 속살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물이 들어가져 있는 상태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두로 되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가격 착해요. 만원 합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옆에 이렇게 있는 아이는 색감은 비슷하지만 요 러블리 베어는 또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죠. 이두로 있으니까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으니까 비슷한 얼굴을 가진 듯 한데요. 러블리 베어가는 완전히 다르죠. 요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요 러블리 베어도 핑크색으로 완전히 굳혀져서 물이 들으니까 요 특별한 매력이 있죠. 조금 특별하더라고요. 아이들 이렇게 물들어서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너무 예쁜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아델은 항상 인기가 있는 아이거든요. 아델도 몸값에 항상 있게 나와요. 근데 2만원 하는데 18,000원에 주시는데요. 요거는 철화가 풀린 듯 이렇게 뚜루니 작은 얼굴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큰 얼굴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철화로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은 철화가 이렇게 풀린 듯 이런 모습이에요. 요 모습도 참 예쁘죠. 근데 살짝 물이 고파서 요 아이들도 요렇게 잔잔하게 요렇게 생기거든요. 그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 아이는 철화일까요? 철화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얼굴이 굳혀지면서 동글동글해지면서 물들면 너무 예뻐요. 예전에는 이런 아이들 묵은둥이들 너무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은 묵은둥이가 안 나와요. 이런 아이들 그래도 이 아이는 많이 굳혀진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인기가 항상 좋아요. 가격은 18,000원에 해주시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두 포트가 이렇게 남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스피나가 가격은 18,000원 합니다. 스피나 요거는 적심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몸값이 있고요. 적심을 한 아이들은 가격이 조금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감이 빨간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색감은 적색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아주 빨간색으로 물이 듭니다. 아주 예쁜 요 수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예쁜 수영을 가지고 있네요. 블루 칸테 금이에요.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얼굴은 아주 크지요. 그리고 진한 색감으로 핑크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 15,000원 합니다. 슈가 베이비도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나와 있는데요. 슈가 베이비가 굳혀져서 정말 예쁜 아이들 3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2만원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 하나 있는 아이들 8,000원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렇게 두수도 많고 요렇게 굳혀지고 이렇게 많은 두수를 가진 아이들을 12,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우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 색감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네요.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화분에 심어주면 훨씬 더 예쁜 노제들을 가질 것 같아요. 엄청 가격 슈가 베이비 착해진 모습이고요. 립토스도 이렇게 모듬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꽃이 폈죠.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블루드래곤도 이렇게 예쁜 손톱을 가지고 봉오리를 형성을 한 아이들이 가격은 6,000원 합니다. 너무 예쁘죠. 층수도 이 정도 되고요. 손끝을 이렇게 빨갛게 짓고 있어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안쪽에서도 많이 성장을 하면서 층수가 더 많아지겠죠. 골드 블루가 요 아이가 2만원 했을 때 외두로 나와져 있을 때 2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가 왜 이렇게 몸값이 과할까 그랬는데 이렇게 또 달라지네요. 오. 색감도 예뻐지고요. 외두로 처음에 나왔을 때 몸값이 있다 했는데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요 완성된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2만원 가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요 자구들이 3개나 나와져 있고요. 노제트가 이렇게 굳혀지면서 이렇게 예뻐지네요. 핑크색으로 너무 예쁜데요. 요 아이는 자구가 8개나 있어요. 여기 뒤에까지 8개나 있어요. 완전 한번 군생으로 키워볼 수가 있겠어요. 8개도 더 되는데요. 요 아이는 이제 조금 작아진 두수가 조금 작고요. 요 아이는 두수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아랫 입장을 따줘야 될까요? 이렇게 달라지네요. 블루 골드 블루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샤론 스톤도 정말 가격 착한데요. 샤론 스톤이 약간은 금으로 변이가 되나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샤론 스톤 지금은 입장 수가 이렇게 많아요. 만원 하는데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만원 합니다. 드라큘라 요 아이 너무 예쁘죠. 외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 철화로 되어져 있고요. 이 철화는 더 색감이 예쁘답니다. 철화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거의 지퍼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은 왕관 모양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고 많이 굳혀지면서 높아졌죠. 철화는 아무래도 횟수가 많아지면서 살짝 높아지면서 키가 크더라고요. 위에로 키우는 아이들이죠. 요 아이는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뻐지거든요. 요 생얼 있고요. 철화로 엮여져 있고요. 블랙스완이 이 정도 되는 아이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7,000원에 나와져 있잖아요. 예전에는 기본사각 풀분에 있는 아이들 몸값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착하다고 나와 있는데 요즘은 큰 아이들이 더 가격이 착해졌더라고요. 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 7,000원 합니다. 원종 프리티도 항상 소개를 해드리죠. 색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원종 프리티는 뭐 거의 다 하나쯤 키우고 계시지 않을까요? 잘 크고 또 물도 예쁘게 들고 가격도 착한 아이라서 항상 소개해드릴 때 그 말을 많이 하죠. 국민 다육이로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가격은 7,000원 합니다. 노라도 요 굳혀지면서 더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노라 묵은둥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살짝 이제 목대가 생기면서 요 아이들도 크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얼굴이 층수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묵은둥이 되면서 지금은 보라 핑크빛이 돌지만 묵은둥이 되면서 묵어지면서 요 색감이 약간 노랑 핑크 나오면서 아주 예쁜 색감
어우러지는 색감이 나오거든요. 사두도 있네요. 이두 사 섞여져 있어요. 가격 7,000원 합니다. 해리 왓슨 백금도 엄청 가격 착해졌죠. 지금 3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다 굳혀진 아이거든요. 요 외두로 나와져 있을 때만 해도 가격 2만원에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굳혀지면서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많진 않아요. 이렇게 세포트가 있네요. 가격 12,000원에 나와져 있어요. 해리 왓슨은 노제트는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요 해리 왓슨 금이 아니고 백금 변이금이기 때문에 요 와인은 해리 왓슨하고는 얼굴이 많이 다르죠. 이렇게 예쁘게 굳혀지면서 요 아이들 아우 너무 예쁘게 물들었네요. 요 아이들 12,000원 합니다. 너우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두수는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수를 몇 개가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거든요. 아주 풍성해요. 너우는 뭐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또 기본적으로 많이 키우는 아이들이죠. 너우 8,000원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고요. 기본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4,000원 하고요. 노슈 라리아가 15cm 풀분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도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요. 어쩜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이렇게 자구가 생길까요? 노제트 자체 하나를 보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15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예쁜 아이는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칼카리움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칼카리움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은 다 다른 모습을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아주 큰 아이를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굳혀지면서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아, 자구가 빙 둘러서 나오기 때문에 요 화분을 옮겨주면 요 아이도 조금 폼이 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다음스럽게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8,000원 바이솔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고요. 독일 샴페인도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진 아이 있죠. 12cm 풀분에 이렇게 12cm보다 훨씬 크죠. 독일 샴페인도 가격 이렇게 착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큰 아이들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거든요. 독일 샴페인 같은 경우에도 자연 계절금처럼 요 안에 빨갛게 물들잖아요. 그럴 때도 인기가 많죠. 지금 살짝 빨갛게 물이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빨갛게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직 빨갛게 물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아이들 얼굴 크죠. 그래서 층수가 많으면 아주 멋져져요. 제가 묵은둥이 아마도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층수가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완전히 묵어지면은 요 아이들도 주황색 요 정도까지 나오면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층수가 높은 독일 샴페인 묵둥이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일 샴페인도 이렇게 예쁘게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거든요. 예쁘죠. 독일 샴페인 몽슈슈나 이런 아이들 많이 닮은 아이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독일 샴페인 몽슈슈 이런 아이들 접하기 전에 요 아이가 그렇게 빨갛게 예쁘게 물들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입장 보면 몽슈슈 이런 아들 뭐 네드탄 이런 아이들 많이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홍등도 이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죠.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요. 여름에는 이제 물이 빠져서 이 모습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 가격은 만원합니다. 카르포니카라는 아이예요. 카르포니카는 가격은 4,000원 합니다. 포니카 퀸이네요. 카르포니카 퀸인데 노제트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약간은 그냥 저는 이렇게 언뜻 보면은 에게리아도 많이 닮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색감이 물들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끝라인 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에게리아를 또 연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러블리 베어가 모종포트에 있는데 두수도 아주 많죠. 러블리 베어가 물드니까 이렇게 젤리 타입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금 특별하죠. 러블리 베어 완전히 핑크색으로 들으면은 층수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벌어지면서 아주 예쁘더라고요. 있어요. 흑화연 어우 예쁘게 물들었어요. 흑화연이라는 아이예요. 이름이
여자 이름 같죠? 아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거든요. 어, 노제트 참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작은 보정포트에 세 개가 있는데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예쁘게 생겼네요. 연지곤지 가격은 두 포트 남아져 있는데요. 가격은 7,000원 합니다. 초이스 툴루트금도 기본적으로 다 소개를 항상 해드리죠. 요 아이들은 가격은 3,000원 합니다. 두수는 이렇게 많네요. 풍성하네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아주 풍성해요. 이런 아이들 뭐 두세 포트 이제 합식을 하는 게더 풍성하니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카이베니아금도 색감이 엄청 진하게 예뻐졌죠. 아유, 예쁘네요. 요 아이들 7,000원 하고요. 핑크 스텔라 가격은 5,000원 합니다. 2두로 되어져 있고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는 얼굴이 이렇게 크네요. 지금은 핑크색으로 완전히 안 들어갔어요. 핑크색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주색이 많이 나오죠. 핑크 자라고사예요.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두수는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지금은 요 입장이 살짝 길죠. 안쪽에 나오면서는 좀 작게 형성돼서 나오는 모습이고요. 온슬로우도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잖아요. 사두나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지만은 훨씬 더 풍성한 아이들이에요. 층수도 많이 생기죠. 온슬로우도 뭐 기본적으로 다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5,000원 하는데요. 요 정도 또네 포트 정도 남아져 있고요. 마왕이 이렇게 통통한 마왕이 있어요. 아우, 너무 예쁘죠? 이렇게 마왕이 이렇게 통통한 모습,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요 조금 더 무거워져서 이렇게 층수가 조금 더 많아지면은 이렇게 조금 더 마왕스러워지는 아이들이죠. 해맑음도 가격은 9,000원 합니다. 해맑음이 이렇게 작은 모종 포트에 나오면서 가격 정말 착해졌죠. 조금 가격이 다운 되다가 또 25,000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모종 포트에 이렇게 작게 나오면서는 해맑음이 9,000원까지 내려와져 있어요. 그래서 요 안쪽에 정말 젤리 타입으로 요 해맑은 맑은 톤으로 바뀝니다. 토스카넬리도 이렇게 멋스러워요.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지만은 요 아이들 보면 층수는 이 정도 생겼고 손톱이 이렇게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 화분에 심어 놓으면은 1년 정도만 키워도 층수도 많아지면서 멋진 묵은둥이로도 바뀌지 않을까요? 여기에서도 많이 무거진 아이로 보입니다. 핑크 리모도 정말 많이 예뻐졌죠. 아이고, 색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핑크 리모도 안쪽에서는 이렇게 더 진한 색감으로 나오고 있어요. 핑크 리모 가격은 10,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흑장미 젤리도 가격은 9,000원 합니다. 이렇게 흑장미 젤리라는 아이예요. 여기 젤리 타입으로 바뀌고 있죠. 소개해드렸는데, 어우, 예뻐요. 색감 많이 굳혀진 모습이고, 색감도 많이 올라왔네요. 9,000원 합니다. 원종 레드 핑클. 원종 레드 핑클 철한데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왔어요.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이 정도 크지도 않으면서, 요 빨간 포트 사이즈에 이렇게 예쁘게 있어요. 생얼도 같이 있거든요. 아우, 색감 많이 예뻐졌어요. 여름에는 요 아이들을 최대한 단수를 하다 보니까 쪼글쪼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색감이 올라오면서 이런 모습이에요. 가격도 착하죠. 가격 10,000원에 올라와져 있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도 20,000원 하는데요. 어우, 색감 이렇게 빨갛게 아주 예쁜 색감으로 올라와져 있고요. 기본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는 사이즈예요. 솜니엄도 가격은 9,000원 합니다. 솜니엄도 많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죠. 층수도 많은 아이들 9,000원 하고요. 집시금도 여기 모종 포트에서 굳혀진 아이 좀 한번 보세요. 아유, 우동퉁퉁하니 너무 귀엽고 예쁘네요. 이브금도 가격은 7,000원 하는데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입장에 금도 예쁘게 잘 들어가져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브금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거의 7,000원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자수정도 이렇게 무거워지면서 이런 모습 안쪽에 이렇게 젤리 타입으로 다 굳혀진 아이들. 보이시죠? 요런 아이들 가격은 8,000원 합니다.
5스타 가격은 12,000원 하는데요. 5스타도 오, 색감이 이렇게 멀쩡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피멍으로도 올라오고요. 다양하게 색감이 물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색감 많이 올라왔죠. 오,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두수는 5두 이상으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에요. 빨갛게 물들면 훨씬 더 예뻐질 아이들이고요. 레블루션 가격은 14,000원 합니다. 요 정도 올라가져 있고요. 많이 굳혀지면서 살짝 물고파해요. 요 아이들 물고파하는 아이들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조금은 특별하죠. 이 아이들도 입장은 이런 모습이에요. 큐빅 프로스트나 뭐 이런 아이들처럼 입장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진 듯 이런 모습인데 가격은 14,000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은 가격은 14,000원 합니다. 엔젤스 윙이에요. 엔젤스 윙 철화인데요. 오,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제 거는 이렇게 맑은 톤이 아직 안 됐는데 요 아이들도 큰 아이들은 몸값이 살짝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가격 착해요. 엔젤 윙 철화 같은 경우에는 살짝 몸값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제 거는 아직 색감이 팥죽색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네요. 눈망울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답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죠. 눈망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입장에 이 돌기가 다 올라와져 있어요. 크기는 지금 모종포트 안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크기는 모종포트 사이즈만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7,000원 합니다. 블루 서프라이즈가 가격은 3,000원 하는데요. 요 아이들은 이제 팔다가 요 한쪽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블루 서프라이즈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색감이 너무 예쁘고 노제트가 꽃 모양으로 너무 예쁘거든요. 물고파해서 그렇지 요거 살짝 얼굴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거 세포트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합식을 하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세포트 한 포트에는 3,000원 합니다. 긴잎 적성도 정말 착해졌죠. 묵은둥이 제가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 입장도 통통해지면서 정말 멋스러운 아이들 보여드렸었는데요. 가격은 13,000원 합니다. 요렇게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많이 성장을 하죠. 특별한 이런 노제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죠. 13,000원에 이렇게 예쁜 두수를 가지고 있고요. 노마도 6,000원 합니다.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노마가 보랏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가격은 6,000원 하고요. 이렇게 해서 달기 정원에서 또 예쁜 아이들 같이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